재즈 혹시 잘하세요? 이거 첼로예요? 주차장 없어요. 이 말이 제일 싫습니다. 그냥 싫으면 돼. 많이 깨지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베이스 전공 최승규 양주석입니다. 떨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 전공하고 있는 양예린 김소경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무겁죠. 왜냐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 한 20kg 나오지 않을까. 16kg 나오네. 16kg. 15.7kg 나오네. 15.7kg. 오케스트라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악기를 들으면 정말 무거워요. 계단 올라갈 때가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까 악기 몸무게를 보셨듯이 15kg 나왔는데 케이스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서 케이스도 끼고 저희가 이제 메고 다니다 보면 20kg 뭐 넣고 그러네요. 그 안에 활 들어가고 악보 들어가고 뭐 소품 들어가고 하면 진짜 무거울 거예요. 어깨 빠져요. 악기 어떻게 들고? 이따가 오빠들이 보여주실 거예요. 악기는 그냥 실으면 되나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좁아. 혹시 운반하다가 깨뜨린 적 있나요? 많이 깨지죠. 전 맨날 깨먹었어요. 너? 콩콩 부딪혀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게 악기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바퀴를 장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재즈 혹시 잘하세요? 재즈를 저희는 뭐 클래식 전공이다 보니까 잘은 못합니다. 근데 좋아합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할 건데요? 뭐 하지? 일단 해보자. 그러니까 갑자기 알았어. 사기된 것만 해. 콘트라베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합성어입니다. 사실은 콘트라바스가 독일식 정확한 발음이고요. 더블베이스가 이제 미국식 발음입니다. 콘트라바스 아니면 더블베이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개는 똑같은 말이에요. 커피? 커피 콘트라베이스 광고. 콘트라베이스는 어쨌든 합성어입니다. 네, 합성어. 서른 분. 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옛날 어른분들이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가지 않냐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났고 악기가 있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악기는 아니고 이제 저희도 많은 테크닉과 좋은 음악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대학 입시도 하고 음악을 할 수 있는 악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가장 속상하죠. 악기를 갖고 다니는 게 힘든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맨날 들고 다니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끔 가면 문도 좀 잡아주시고 되게 배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조금 그냥 별로 힘들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었을 때 저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저는 저음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서러운 것 같아요. 멜로디만 기억해 주시고. 멜로디만 기억해 줘. 주차장 없어요. 이 말이 제일 싫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 뭐 연습을 하러 가거나 그 연습 장소에 주차장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특히 먼 곳은 택시 타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 주차장이 없으면은 뭐 어떻게 사는 건지. 악기만 있으면 대학 가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반주만 하는 악기 아니냐 이런. 아 그거 있다. 이거 첼로예요? 사람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까지 아시는데 베이스는 모르니까 이거 첼로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큰 첼로. 놀다가 음악 시작했니? 이런 말이 좀 듣기 싫었던 게 악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다른 악기보다 좀 늦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소리가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첼로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일단 첼로보다 훨씬 큽니다. 첼로가 있으면 확인이 쉬울 텐데. 갖고 와봐. 이 보통 의자의 베이스를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됩니다. 앉아. 이제 다시 갖고. 음지법 완 달라요. 음지법 다른데 원리만. 아니요. 손 크기는 그냥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손이 커야 되네. 저희 엄청 작아요. 저희 진짜 작은 편이에요. 둘 다. 크다고 막 좋거나 이런 건 없고. 근데 요즘 조금 컸으면 좋겠긴 해요. 1cm만. 손 크기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도 그렇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너무 작으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아니요, 150인 애들도 전공하는 친구들도 많고 키 자체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팔 길이는 조금 긴 게 유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키가 커야지 팔이 좀 기니까 좀 팔이 좀 길면 그래도 조금 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줄 높이가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악력이 셀수록 더 좋긴 하네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잡아보면은 이렇게 기타 같을 수가. 베이스는 좀 다른 현악기에 비해서 센 편인 것 같습니다. 하드코 글려보는 아니요, 그렇지는 글려보는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형 왜 서서 하세요? 나는 의자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서서 했어. 저도 원래 앉아서 했었는데 앉아서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그냥 서서 하는 걸 다시 배워서 바꿨거든요. 안 그래도 악기가 너무 큰데 의자까지 갖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다 서서 하는데 알려주시는 선생님이 앉아서 하시면 앉아서 하는 걸 권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대부분 다 서서 하고 그런 건 다 자유, 자기 자유예요. 너는 왜 앉아서 하니? 저도 이제 악기 맨 처음 시작할 때 서서 하다가 한번 앉아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 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한 이유는 그냥 편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블 베이스 아니면 일단 악기가 커서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악기가 크잖아요. 저희가 뭐 다른 목가기처럼 분해를 할 수도 없고 지하철을 타는 거는 꿈도 못 꿔요. 진짜 특히 사람 많을 때 갖고 타면은 사람들이 막 밀고 누르고 이제 악기 망가질까 봐. 일단 악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어느 길을 지나갈 때도 사람들도 다 비켜주지도 않고 아무데나 걸어다니기가 쉽지 않고 크기 때문에 연습 장소의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아파트 같은 데서 하도 악기가 울림이 세기 때문에 연습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음이라 울림이 커서 옆방에서 바이올린이 연습하는 거랑 베이스가 연습하는 거랑 옆방에서 들리는 소음이 되게 커요. 베이스가 더 잘 들려요. 베이스 하면서 좋은 점은? 좋은 점이요? 아무래도 좀 보편적인 연주를 할 때 오케스트라도 작곡가 별로 좀 다 다르긴 한데요.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이올린이나 다른 기타 고음 악기에 비해서. 좋은 점이 저희가 음대 수업할 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친구들은 항상 악기를 일주일에 네 번을 항상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데 저희는 악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학교에 학교 오케스트라 용 악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활만 들고 다녀도 돼요. 제 생각은 저는 저음 진짜 최저음 악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자유롭다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음 악기보다. 악기 가격대가 높은데. 굉장히 천차만별인데요. 사실 연습용은 제가 알기로는 베이스가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연습용도 100만 원 정도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네, 아무래도 크기가 커서. 솔직히 고가의 악기로 가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기가 훨씬 더 고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선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는 그 완전 플러스 알파로 엄청 올라가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가격으로. 근데 베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곡을 들을 때 저음만 주로 들으시나요? 사실 저음만 듣는 건 아닌데요. 저음을 굉장히 신경 써서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요를 들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의 리듬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항상 관심 있게 듣고. 뭐랄까 잘 들리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는 데서 누가 야 누구야 하고 내 이름 부르는 기분 그렇게 좀 선명하게 들리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뭔가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저음 나오잖아요. 아 저음이 나오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이 순간에 그 가요들 그럼 클래식을 잘 안 듣고 베이스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무슨 말 해야 되냐. 저희와 같은 길을 걸으시는 분들에게 파이팅입니다. 이제 꼭
재미있게 음악상을 할 수 있기를. 베이스가 힘들어도 재밌는 악기예요. 그런 장점도 얘기하셔도 되세요. 재밌는 악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아까 찍었었어야 됐는데. 보면은 패딩이에요, 패딩. 한겨울 날에 많이 춥거나 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쉬거나 따뜻하게. 침낭이네요, 어떻게 보면. 침낭이에요, 침낭. 네, 알겠습니다. 많이 한번 잡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많이 잡으셨나요?